전국 팔도 미식가들이 찾는다는 제철 아귀 요리. 이곳 역시 오동통 살얼음 아귀 맛보기 위한 손님들로 만석. 사장님 여기 아귀 회 하나 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아귀를 준비하는 주인장. 육지로 올라오자마자 죽는 급한 섬들 때문에 쉽게 맛보기 힘든 아귀회. 하지만 거대에서는 귀한 아귀회를 즐길 수 있답니다. 아귀회는 나름대로 드세요. 진짜 산지에서만 드실 수 있어요. 가장 신선한 상태로 산지에서 맛보는 제철 별미 아귀회.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왠지 되게 쫄깃할 것 같아요. 젓가락을 들기 무섭게 식객들 입으로 직행합니다. 아이고. 어때요, 어때요? 취향 따라 즐기는 신선한 아귀. 말이 필요 없겠죠? 입에서 씹으면 아마 쫄깃하고 쫀득하고. 그 생선에서 나오는 구수한 맛이 너무너무 최고예요. 아기야, 못생긴 거 너무 맛있어. 최고, 최고. 사랑해. 아기가 좋겠네요. 아기하면 역시 매콤한 아귀찜. 빼놓을 수 없죠? 아, 찜 너무 좋아요. 새빨간 양념장에 채소와 함께 버무려지는 아귀. 바다의 인심 가득 담아 푸짐하게 쌓아줍니다. 여기 살도 많네요. 매콤한 양념과 아삭한 콩나물의 조화.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아귀찜 완성. 양념된 살코기는 물론 밥 한 그릇까지 뚝딱하게 하는 마성의 아귀찜. 완전 밥도둑이에요. 매콤한 양념이랑 담백한 아구살이랑 잘 어울려져서 너무 맛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주문이 들어오는데요. 사장님, 아구수육 하나 주세요. 회와 찜에 이어 이번에는 수육이다. 아귀 식감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는 메뉴라고 하는데요. 아귀 수육? 부드러운 식감과 씹는 맛을 살린 아귀 수육. 도심에서는 쉽게 맛보기 힘든 아귀의 기가 막힌 맛에 식객들 젓가락 멈추질 않습니다. 재료가 좋긴 한가 봐요. 통통하니 아주. 좀 담백한 맛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요. 처음에는 비릴 줄 알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고 고소하고 맛있어요.